제일 마음에 드는 건 무엇보다 좋은 건 식초리가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 가을도 괜찮네. 단풍나무도 많이 있네요. 오, 여기도 단풍나무예요. 예, 이게 단풍이 가을에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는 대한민국 완도 수목원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완도 수목원에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새소리도 나고 물소리도 나고 숲길이 있습니다. 이 숲길 이름은 난대림숲길입니다. 완도수목원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으로서 국토의 최서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난대림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입니다. 나무 색깔 봐라. 초록
그게 우리나라 제일 큰 수목원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제가 본 수목원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있는 그 여미지. 여미지 수목원. 보다 더 큰 것 같아. 나무 종류가. 와, 정말. 너무 서프라이즈한 데가 많다. 아, 너무 예쁘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원피스 입고 다시 왔다. 왜소리네. 와, 살다 이런 수목원 처음 본다. 와, 이봐 천장 봐, 천장. 와, 전체가 그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 여기 마스크 빼봐, 한기가 난다. 벌써부터 알고 있거든. 오! 가짜 같다. 와.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이게 뭐지? 귤이네요. 와, 귤. 신기하다. 코스는 뭐 이렇습니다. 따라다다다다다다. 꽃길입니다, 낙엽길. 1년 내내 푸른 숲 난대리 상록 활엽시는 연 평균 14도 이상 되는 해안이나 산지에 주로 자라며 늘 푸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잎은 진한 녹색이며 여름에 강한 햇빛과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뒤텄습니다. 잎은 잎을 보호하고 수분의 전파를 막기 큐틴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큐티컬층이 발달하여 잎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하. 불가시나무, 구실잣 밤나무, 동백나무, 감탕나무, 사스레피나무, 강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 흔들나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이름 혹시 이 식물 이름 아나요? 신기합니다. 아이고. 조심하세요. 가을에 꼭 한번 와야 되겠네요. 가을에 갈 때도 많네. 이게 다 단풍이네요. 굉장한데. 어? 가을에 굉장할 것 같은데. 암석원은 기암괴석과 희귀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공룡바위, UFO바위. 예.
예, 암석원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조코비 하늘바위.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조심하세요. 야생동물 출몰 지역입니다. 오, 바위가 진짜. 저것이 무슨 바위죠? 공룡바위? 두꺼비 하늘바위입니다. 두꺼비. 어, 그렇군요. 두꺼비 하늘바위. 오 마이 갓. 멋진걸요. 오. 강추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에너지 보충 달랑사가. 이 나무가 지금 삼색 참중나무. 봄에는 붉은 빛이고 초여름에는 연한 노란색, 여름에는 초록색이라고.